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 조사 잘 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경찰 조사 받으라고 연락을 받으면 굉장히 떨리시죠? 그때 경찰 조사 잘 받는 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의 순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경찰은 누군가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담당 경찰관을 배정하게 됩니다. 배정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요. 고소인 조사를 하고 고소 사실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그때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피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찰관과 마주 앉아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연락 와서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이 들어왔으니까 언제 와서 조사를 받으시라 라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출두 요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시간은 안 되는데요 아니면 언제 되는데요 하고 서로 시간 조정을 하게 돼요. 이때 나가서 진술하실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 진술할 내용을 준비해서 나가셔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소당했지? 고소당한 건 아는데 고소 사실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하셔가지고 고소장을 미리 열람을 하시고 고소장을 열람을 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질문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신 후에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신 내용은 진술 조서로 종이로 전부 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렸을 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본인이 진술한 부분이 전부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요. 진술할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해보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술한 이후에는 지금 진술한 대로 이 조서가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진술 조서를 출력을 해서 본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진술했는데 뭔가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게 진술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 달라 라고 꼭 요청을 하셔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열람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자,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인데요.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은 처음에 물었을 땐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물었을 때 사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이 바뀌게 되면 즉 진술이 번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대답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심증을 수사관이 갖게 되기 때문에요.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뭐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재구성해서 이렇게 진술해야지 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경찰관이 굉장히 혹시나 유도신문을 하거나 자세히 물어봤을 때는 진술 자체가 굉장히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질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자세히 말씀하시고자 해서 진술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술술술술 말씀하시다 보면 이것이 범죄 혐의가 되는 부분이네, 범죄 혐의를 자백한 부분이네 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객관적인 증거하고 배치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한 녹음 내용이 또는 뭐 사람들 앞에서 욕을 했던 부분에 대한 녹취록이 제출되어 있는데도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뭐 그런 욕을 한 적이 없다 내지는 그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진술했을 때 이거는 본인의 육성이 녹음된 그 녹취록 또는 녹음 파일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배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믿질 않고요.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변호인이 동행하고 있다면 변호인에게 눈짓을 보내서 이 부분을 뭐라고 대답하면 될지 좀 조언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사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술하시는 것이 사실과 부합하고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지금 출두 요청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는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담당 형사들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옆에 동석한 변호사가 느끼기에는, 아, 이거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자라고 요청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실대로 이렇게 진술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조언을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받으면 될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찰관 앞에서 진술하게 되면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요. 사실 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막 술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사실 이런데 불구하고 다르게 진술하는 너무 당황해서 다른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일단은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경찰관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훅 던졌을 때 이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고요. 질문을 했는데 질문 내용을 내가 이해를 못했다. 경찰관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고 물어보고 그 변호사가 이렇게 이 질문은 이러이러한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변호사 비용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요.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전부 선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입회하는 조사만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회 비용만을 받고 입회에 동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형사 조사를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또는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시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